난 남과 달라. 똑같은 경쟁은 재미없어. 내 라이벌은 나야. 1등보다는 인류가 될 거야. 누구보다 건방진 대학 유니버시티 원 유원. 유원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에서 4년 후 두고 봅시다.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는 전문성과 따뜻한 품성을 갖춘 중등특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영역별 교과를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봉사, 학교 현장 실습 등을 통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 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수업시연대회, 교재교구 전시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장애 학생들이 직업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서 정교사 자격증과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를 졸업한 후 국공립 사립특수학교, 일반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시도교육청의 파견교사,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특수교육과 및 유아교육 복수전공 시에는 초등학교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 시에는 특수교육 관련 연구기관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는 다양성에 대한 열린 사고를 함양한 특수교사,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한 특수교사,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특수교사, 교직 소양 및 따뜻한 품성을 지닌 특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로 오시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는 특수교육 전공 교수님들이 영역별로 계셔서 전공 수업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육봉사와 교육현장실습 과목 등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경험학습을 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교육사를 취득할 수 있어서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성도 함께 겸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다양한 비교과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아동아리, 미술동아리와 같은 전공동아리와 클래식, 파죽치세 등과 같이 학교 동아리에도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수학교,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홍콩의 특수학교 등으로 견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적 특성과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전공 및 교육학 논술 특강이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임용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특강, 임용고사 합격생과 재학생 간의 멘토링을 통해 궁금한 점이나 노하우 등을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학과에서 장려하는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화통역사, 미술치료사, 발달장애심리진단사, 인지학습심리진단사, 장애인파크 골프지도사 및 심판자격증, 레크레이션 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있어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멘토링을 통해 선후배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지도교수님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소한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과는 전문성과 따뜻한 인성을 겸비한 중등특수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후배가 되어주세요.